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코사라는 사슴은 앙골라 사막에서 사는 작은 사슴입니다. 사막의 동물로 코사는 물에 대한 감지력이 대단합니다.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물의 냄새를 맡고 수십 센치 땅 밑의 물을 감지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코사 사슴은 물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오래 머물리지 않고 또 떠납니다. 그래서 목이 마르게 되면 그곳에서 또 갈증을 지켜줄 물을 찾아야 합니다. 우리도 편안한 곳을 떠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.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.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.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곳들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